많은 신들을 다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셰프, 쇼섭 신은 제일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그 채소를 좀 균형감 있게 드시기 위해서,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레시피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 전에 예. 식전 음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놔드렸거든요. 네. 네. 이게 재료가 뭔지 한번 마셔보시고.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음식과 좀 관련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음식을 만들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네. 이거 기본 베이스는 네. 매실청대. 매실청이에요. 아, 김하모씨 그냥 한 방에. 이건 쉽네요. 보통 하시던 매실청과는 조금 다른 네. 저의 비법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법을 맞추시는 분. 아유. 레몬. 레몬? 레몬. 또? 레몬? 레몬? 이승진 씨는 꿀. 뭐가? 아, 뭐가? 네. 자, 비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 맛있다. 둘, 셋. 뭐야? 짠. 자일로스 네. 설탕과 짠? 마른 대추네요. 네, 마른 대추와 자일로스 설탕을 넣은 매실청입니다. 아, 매추. 네, 사실 이 청이라는 게 당분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이 자일로스 설탕과 향이 좋은 대추를 넣은 오늘 매실청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자일로스 설탕하고 그냥 설탕하고 다른 거예요? 네, 일단 그냥 설탕하고 자일로스 설탕이 가장 다른 점은요. 당분의 결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자일로스나 뭐 알룰로스라는 설탕이 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칼로리가 없는 설탕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조금 보충 설명해드리면요. 자일로스라고 하면 우리가 포도당, 과당과 같이 단당류의 일종입니다. 보통 설탕보다 칼로리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칼로리 신경 쓰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드시기에 좀 적합한 설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비법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네, 일단은 매실에 꼭지를 좀 다 따주셔야 돼요. 꼭지 따고. 꼭지를 다 따신 다음에 깨끗하게 헹궈주셔야 돼요. 그때 이 물기가 없도록 한번 좀 말려주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통 칼집을 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이쑤시개를 콕콕콕 한번 찔러주시면은 충분히 발효가 잘 됩니다. 이제 대추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가위로 살짝 한번 십자 정도로 이렇게 칼집처럼 내주신 다음에 자일로스 설탕과 그리고 설탕을 1.5kg 정도 병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탕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요. 매실이 과발효를 해요. 그래서 매실이 막 부글부글부글 끓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비율대로 잘 맞춰서 만들어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 저희 아내가 담궜을 때 네. 장소를 잘못해갖고 부글부글 끓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설탕량이었었구만요. 아~ 근데 장소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매실청을 담글 때가 가장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 있으면은 조금 더 과발효, 과숙성이 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조금 집에 그늘이 있는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는 숙성을 잘 시키신 후부터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추를 활용하셨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 대추 자체가 사포닌이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알칼로이드 같은 생리 활성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균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식품에 넣었을 때 약간 저장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저희